결국엔 이렐리아라는 픽이 들어갈 때 같이 맞춰주는 서포터가 필요한데 그걸 라칸으로 채웠다고 보시면 좋고요. 역시나 라인전을 약하게 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했던 카사딘 키우기가 안 되니까 네. 진 서포 고르면서 라인전 강하게 가져갑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 팀의 승부입니다. 하나 승부 e스포츠와 T1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렐리아 입장에선 카사딘을 상대로 라인을 어떻게든 밀면서 초반을 넘기고 무난하게 라인에 당겨오면서 갱킹각을 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선을 일찌감치 밝혀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끌어가! 썰러킬 제우스! 제우스야 썰러킬! 다시 보실까요? 아 1레벨에서 바로 2레벨 찍고 네 선인앱 찍고 하늘로 들어간 다음에 망치로 툭툭 W가 또 버프 됐거든요. 네. 야 안쪽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바이퍼 체력 다 떨어지고 만화도 없고요. 이거 계속 맞으면서 갑니다. 등근육이 지금 세지 않아요! 카레가 이번에 또 한 번! 캐리야! 캐리야. 아, 진짜! 그리고 세주아리가 또 오너가 안 멈춥니다. 속도 그대로 더 달려요. 오너가 철퇴 돌리나요? 철퇴를 돌리면! 그리고 여기서 살상연애가 살려줘! 너무 이랬다 바이퍼! 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미니언이 옵니다. 미니언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공세 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번 캐리야가! 더블킬 가져갔죠? 감히 라칸을 골라 한번 빗나가고 나면요 네. 이 챔피언은 딜 교환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그냥 한번 잡아보려고 근데 진이 전멸이 없어서 이렐리아가 연계해서 네. 이번 칠 수 있나요? 잘 안 됩니다! 야 이거는 순간적으로 제압골드 걸려있는 진 쪽 포커스가 너무 좋았는데요? 이 미드 쪽에서 3대3을 하기에는 이 마오카이 이렐 라칸 쪽이 훨씬 세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한 교전보단 적당히 지키면서 근데 잠깐만요. 깊게 들어갔네요. 깊게 들어갔네요. 예. 순간적으로 미디언 지우면서 딜교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근데 달려서 사상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반격각을 보는데 한복수급인데 여기서 이 마무리 라이프 걸로 왔습니다만 이미 킬이 나왔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건 예. 용과 전령보다 포탈 골드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실제로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탑다이브로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오네요. 커튼 코는 열렸고요. 그냥 나가냈습니다. 바로 묶었는데 잘 뛰어내긴 했습니다. 하나 더 맞고 그 상태니까 그 상태가 미에타 사냥당합니다. 전령 쪽으로 인원들이 몰립니다. 일단 그 상태가 한타에는 힘이 능하니까 예. 약간 뛰고 과감한 이니시 걸 전령 이미 먹었어요. 전령은 먹혔죠. 그러면 누나도 움직여요. 그런데 커튼 콜 열어놓고 굴러싸인 상태에서 시간 끌리면 페이커가 위험해요. 아 이거 라칸 위험하죠. 야 점사 완벽했는데요. 그리고 위쪽 제이스 제이스 잡았어요. 제이스 꼼꼼 묶어서 잡았어요. 제이스 잡았어요. 제이스는 그 다음 페이커 끌고 왔죠. 페이커를 끌고 왔죠. 달라 드미라만 한번 더 페이커 생존! 우와. 하지만 어쨌든 제우스 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드 앞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아야 돼요! 싫다!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지만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 잡죠! 제이스 놓여야죠? 노루궁 빗나갔죠? 자 이러면 위쪽으로 빠져주는데 대전의 마술까지 다 겹칩니다! 결국 제우스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사! 잡아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원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을 계산을 좀 해보긴 해봐야겠죠. 우마유씨를 한번 쳐보는데 뒤쪽에 뭔가 날아옵니다. 커튼콜 열렸고 이거 깊어요. 빨리 들어가나요? 페이커 잡혀서 페이커는 탈출 못했고 잡죠. 잡아냅니다. 파이퍼가 먹었어요. 희만하다. 근데 이거 뭔가 스킬 날아오는 거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제이스 부킹이 좀 아프긴 한데 일단 한번 피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빗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더 때리네요. 일단 대자연의 마수 가려놓고 진담이 좀 많이 진담이다. 진담인데 마우스가 마우스가 크리 잡았어요. 아니 직스가 바람 막고 그리고 이라든가 바로를 딱입니다. 달려주는데 전투는요 이렐리아 제카비엄 제카가 그리고 진이 앞쪽에 발상연이 이게 서포터예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선 넘었지 라고 말하는 티원이죠. 티원은 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면 바론 파워플레이가 지금 4200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넘어가면서 해보는데 스킬 다 피했고요. 직스가 또 하나 그냥 날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막 따라가려는데 뭔가 계속 날아와요 어디서. 아니 뭐 지금 굉장히 네. 근데 네. 실 틈을 안 씁니다. 실 틈을 안 써요. 16레벨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 게임을 지배하는 마왕이 강림했어요. 피할 게 많지만 이렇게 포탑 안에 그러니까 억제기 근처에 가둬놓고 쏘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어지럽고 아니 이 정도면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존여 없고요 잡았어요? 네. 그래서 잡았어요. 클리드의 이 엄청난 매복이 반복이에요. 그냥 잘 피하고 있긴 한데 예. 네. 아, 하나만 쳐도 근데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아 또 나갈 수 있어요? 몸 안 날아오는데? 뭐가 날아오고 카사딘 들어가고요. 옆구리에 카사딘! 카사딘 존야 있고요. 이미 나왔고 들어가고 킹계는 3인 다 같이 뛰었어요. 다 뛰었어요. 다 뛰었어요. 이게 위에 덤비 왔어요. 아 근데 띄운 다음에 이렐리아가 좀 늦게 왔습니다. 아니 성공 진격급이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킬.
이러면 제카가 캐리하라고 누구라고 한 명? 살당년이 제우스의 입으로 갑니다. 누가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면 바루스 말고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해보는데 그냥 세주로 몸 맞고요. 편안한데 디테일 쪽에서 등장한 이네기야. 한번 흡수. 근데 제우스가 일단 그래도 점수 다 왔어요. 있긴 한데요. 제우스 잡았고요. 베이스 잡았고요. 그러면 오늘 전멸로 이동. 더 이어지나요? 전멸. 캐리를 잡았어요. 이게 하나 생명. 근데 T1이 히텔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명이 좀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긴 했죠. 만났습니다. 이러면 카사딘이 먼저 밀고 올라가죠. 뒤쪽 잡나요? 이게 카사딘이 또 뒤쪽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려는데 카사딘 조냐로 흡수. 그런 다음에 라카나한테 했어요. 카사딘 뛰었어요. 카사딘을 맹거리 잡아줄 수 있대요. 뒤로 이걸 못 잡았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카사딘 리필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카사딘을 잡기 위해서 썼던 모든 궁극기가 전부 이니시형 스킬이에요. 당장은 안 돌아와요. 이러면 이 다음 거 이거 어떻게 막아요? T1이 그러면 배짱을 부립니다. 너희 궁 없잖아. 너네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한 칼 할 수 있냐? 뭔가 날아오는데 원거리 커튼콜이 아, 킹겔의 등근육이 등근육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등근육이 새빨개졌어요. 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무서울 정도의 판단력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탑동은 네. 그래도 좀 말이 되는 와드의 위치인데 아, 이거 되게 때리면서 또 아래 옥저기가 깨지고 나 아빠가? 아니, 난 안 막을 거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절대 못 막죠, 이거. 막여 미덕적이 가서 그냥 자, 바탕 먹어보고 미덕적으로 아, 미덕적이 만나나요? 미덕적이 빛 빠졌고요. 아, 바루스 공이 들어가긴 했는데 위에 덮을 수가 있나요? 제이스를? 아니, 카사딘은 툭툭 아, 상관없네요. 누가 붙어도 아, 그럼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싶은데. 일단 카사딘이라도 잡자!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니시 마법의 궁극기 자, 그 비켈! 이렐리아 제발 달려왔죠! 이래서 직스를 꽁꽁 묶어서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오너도 드디어 살겠으면 라이프 대기 중! 오너까지? 여러 명 잡고 있어! 여러 명 때려잡을 수 있어요! 앞으로 막아서 못 가게 막고요. 자, 막아주고 바루스가 뒤막고 그리고 오너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생명!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론 파워플레이를 언제나처럼 대단히 굴리는 팀원인데 그 연이어서 하나세미 e스포츠가 무로 돌렸습니다. 방금 전에 뭐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용이 굉장히 중요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카사딘 위쪽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아 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아 진짜 용을 먹는 그 와중에도 탑사이드를 밀어 넣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T1의 현 운영 주소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T1도 은근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요. 달려와요. 라칸의 어깨가 닿았어요. 달려왔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본대가 어떻게 막아내느냐인데 이거를 패스하고 한 번 더 못잡았어요. 화살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각이 본진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클릭 잘해봤어요. 우리 전멸 있으니까 전멸로 이니시 열 생각하자. 지금 바로 치기착을 했는데 체력관리 데미지 이렇게 막 꺼내놓을 텐데 리필 한번 리필 카사딘 디테일 오일 넣어주고 뒤로 들어왔어요. 안쪽에 갇혔습니다. 이 안쪽에 뭐가 날아와요. 뭐가 날아와요. 하나 생명 이 좁은 방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자 그거 바론이라서 그러면 자 먹었다 바론 먹었는데 다음은요 바론 먹었는데 이게 일단 오너 잡았고 그리고 킹겐이 제우스 마크 제이스 다음은요 근데 페이커의 카사딘 일단 좀 제이스를 잡을 수 있나요? 아니 아직도 제카, 살아있어요 제카가 일체는 제카 부활 아 쓰러졌어요 세상에 킹겐 천사 그리고 제카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또 쓰러집니다 태원 진득한 지독한 경기력입니다 정면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밀어냈었던 뭐 어차피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니까 원거리에서 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제거를 합니다 아 이제 에이스를 띄웠던 T1 쌍둥이 날아오고 결국 1세트의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그것만으로 안 됐네 43분 20초의 혈통대 그래도 아. 잘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잘 그러니까 과거로 되짚어보면 그래서 잘 버텨서 얼마나 멀리 갔느냐 내가 상대 진영을 얼마나 구경했느냐라고 바라봤을 때 제가 보기엔 50%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1일 차를 38분 대까 한번 깨고 네. 그 다음은 없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최대 멀리 나간 게 바론. 네. 그리고 거기서 다 전멸. 근데 반대로 T1은 그냥 하나 생명 마당에 와서 놀았잖아요.